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러분들 중에서 크로바하고 갱이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비교해 달라고 크로바가 갱이밥이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. 지금 보시는 거는 크로바예요, 여러분. 크로바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? 천연 호르몬제다. 그리고 골다공증에도 좋다, 뭐 면역력에도 좋다, 뭐 숙면에도 좋다, 마음도 안정된다 그러는데, 이거는 괭이밥에 가까운 거 사랑초라는 건데요. 이건 뉴질랜드에서 왕언니가 뉴질랜드 갔을 때 씨앗을 훔쳐왔어요. 저희 집에서, 뉴질랜드 집에서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새콤하고 맛있어요. 저는 종종 이거를 뜯어 먹는답니다. 괭이밥이랑 똑같은 맛이고요. 비교되시나요? 이건 사랑초예요. 사랑초하고 크로바하고. 요 사랑초는 괭이밥의 효능과 같다고 보거든요. 굉장히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. 오히려 괭이밥보다 더 맛있고 크고. 그래서 저는 이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이 크로바하고는 크로바하고 괭이밥하고는 틀리고 사랑초하고도 다르죠? 예. 이 크로바는, 사랑초는, 괭이밥하고 같은데, 괭이밥은, 왜 쥐약을 놓잖아요? 쥐약. 쥐약이 아주 그냥 중금속으로 똘똘 뭉치면서 아주 독한 쥐약인데, 그 쥐가 쥐약을 먹고 있는 쥐를 고양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죠?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럴 때 괭이밥을 먹는 거예요. 지금 여기서 이제 비교, 세 가지를 같이 비교 한번 해볼게요. 사랑초, 저 위에 그 쬐끄만 건 개조개 괭이밥이에요. 이 괭이밥은 정말 괭이밥으로다가 백혈병도 고쳤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쥐약독을 해독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. 괭이밥이. 그래서 괭이밥하고 크로바하고는 이렇게 달라요. 현저히 다르죠? 네, 비교 한번 해보세요. 조금해요. 괭이밥은 조그마죠? 그 다음에 사랑처럼 좀 크고.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드려볼게요. 네. 요게 괭이밥. 사랑초보다는 작죠? 외국에서는 요게 괭이밥이 사랑초같이 그게 커요. 요게 크로바하고 두 가지 비교해드린 거예요. 다르죠, 여러분? 효능이 그거예요. 고양이가 쥐약을 먹은 쥐가 쥐를 먹고 아주 그냥 그거를 막 구토를 하고 배가 대굴대굴 둥글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이 괭이밥을 먹고 해독을 했다는 거예요. 많죠? 이렇게 괭이밥은 자잘하니 많아요. 저희 정글 가든에는 아주 많답니다. 이거 보세요. 사이사이에 다 있죠? 여러분들은 보면, 그리고 이게 마를 수밖에 없는 게, 씨가 있어요, 씨가. 씨가 터지면 톡톡톡톡 터지거든요, 건드리면. 그래서 크로바의 효능과 괭이밥의 효능은 조금 달라요, 그죠? 많이 다르죠? 저희 밭 아스파라거스 밑에 저렇게 괭이밥이 엄청 많네요. 네. 이게 이제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. 씨방인데 이게 톡톡톡톡 터지거든요. 이게 괭이밥이에요. 이렇게. 그런데 크로바는 이런 게 없잖아요. 그죠? 저는 괭이밥이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괭이밥보다
사랑초를 더 많이 먹어요. 뉴질랜드에서 왕언니가 가져온 문익점처럼 몰래 주머니에 씨앗을 갖고 와서 지금 퍼뜨렸어요.